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서울만 해도 외국인 인구가 약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위 폴 카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생활 13년 동안 해왔던 서울 글로벌 센터장 폴 카보입니다. 반갑습니다. 92년에 저희 아버지 친구가 대사관으로 파견 한국에 왔으니까 저희도 그 친구 배로 가족 여행으로 한국 처음 왔어요. 여름 방학에 한국 다시 왔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하나 참석하면서 6주 동안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뭐 한국의 주요 관광지 뭐 경주나 설악산이나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깊은 관심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사실 싱가포르도 방문했었고 방콕도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래서 그거 세 개랑 비교하면 한국은 조금 더 저랑 더 맞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축구 경기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습관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애들한테 직관하는 거는 이런 거다, 이런 재미 있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도 완전히 빠지게 됐네요. 그래서 홈 경기뿐만 아니라 뭐 원정 한국의 각 도시 다 여러 번씩 가봤고 해외까지도 가봤고 FC 서울 응원하느라. 그리고 K리그의 팬 문화는 영국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되게 많이 국정적으로 응원할 때도 있고 야유할 때도 있고 근데 한국은 거의 90분 동안 똑같이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이런 못해도 괜찮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고 되게 좋았어요. 졸업하고 나서 사실 그때 외국인 남성으로서 한국에서 취직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영국 다시 돌아가고 2007년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언어 문제 때문에 일반 생활 어려웠죠. 사실 어디 가서 뭐 하려면 항상 친구나 뭐 와이프의 뭐 도움 빌려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외국인 지원 인프라도 잘 돼 있지 않아서 자꾸 어디 뭐 예를 은행 가면 뭐 외국인 성이면 뭐 안 된다 뭐 통신사 가면 또 뭐 개통하려면 안 된다 그런 거 많이 그런 케이스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에 좀 오래 살았으니까 서울 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참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뭐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답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봤을 때는 이런 일도 있구나 알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하고 지원했죠. 서울 글로벌 센터는 원래 2002년부터 약간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어서 뭐 해외에서 많은 축구팬 서울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헬프데스크 개념으로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좀 좋아서 이런 서울에서도 워낙 외국인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계속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주요 그 분야 세 개로 나누어 있거든요. 교육 분야에도 있고 생활 상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담. 교육이라는 거는 주요 한국어 교실이지만 뭐 각급 뭐 조기부터 뭐 토픽 시험 대비반까지 저희 센터에서 뭐 낮에도 배울 수 있고 저녁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학비 없으니까 또 좀
예산을 돈 좀 여유롭지 않은 분들도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생활지원은 지금 12개 언어로 뭐 서울 생활에 대한 모든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무사, 변호사, 부동산, 국민연금 뭐 그런 거.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은 서울에서 창업하려 하는 분들 위해 뭐 창업하고 싶으면 뭐 어디 가서 어떤 도장 찍어야 되는지 뭐 어떤 비용 내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 멘토링 식으로 저희 인큐베이션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움 필요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서울은 외국인한테 생활 좀 불편? 애로사항 많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아예 빌려 없도록 계속 서울의 인프라 개선하고 각종 교육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꿈이라면 언젠가 시장님 저한테 연락해서 이제는 너는 빌려 없다. 일은 다 너무 성공해서 이제는 내 월요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